고스펙은 다닐 때는 좀 지루하고 거의 학습 위주였는데, 여기 우선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가 있었고, 또 본인이 하려는 마음도 우선 컸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공부 위주가 아니라 본인이 즐겁게 하는 게참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도 선민이다. 영어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졌고, 또 영어를 사실 워낙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감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전보다는 그렇죠. 근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즐겁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주변 동료들한테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우선 즐겁게 하니까 아이들이, 본인이, 선민이도 사실 영어 하면서 가장 애가 재밌게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가 거의 떠다 밀어서 한 거잖아요. 데리고 와서 거의 좀 강압적으로 학원을, 이런 학원은 처음이라 그래서 했는데, 본인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재밌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우선 영어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때는 즐겁게 하는 그런 공터가 아닌가.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